감사합니다. 네, 오늘 본 행사에 실버아이TV 영상 감독님들께서 올해 베스트 모델을 선정해 주셨습니다. 과연 어떤 분이 올해 베스트 모델로 선정이 되셨을까요? 우리 지미집 카메라 감독님께서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훑어주시면서 남녀 각 한 분씩입니다. 자, 먼저 남자분입니다. 자, 이번에는 올해의 모델 해서 남자분 한 분, 여자분 한 분 선발하겠습니다. 자, 감독님이 직접 선발해 주실 겁니다. 자, 모두 집중해 주세요. 과연 누가 되실지. 올해 베스트 모델 선정 남자분입니다. 네, 지미집 카메라가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훑고 계십니다. 지금은 남자 부문이기 때문에 여성분들은 제외가 되겠죠. 네, 남성분들께서 기대를 해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2022 한부모 가정돕기 자선 패션쇼 올해 베스트 모델입니다. 남자 부문 김건재님이십니다. 네, 멋있는 완장을 차주시고 정말 찬궁 같은 포스로 오늘 올해 베스트 모델로 선정되신 김건재 씨였습니다. 네, 이어서 바로 여자 부문입니다. 올해 베스트 모델 선정 여자 부문. 여자 부문입니다. 네, 모든 분들 입으로 두구두구두구두구 한번 해주실까요? 두구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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실버아이TV 영상 감독님들께서 선정해 주시는 올해 베스트 모델 여자 부문. 여자 부문입니다. 과연 올해 어떤 분께서 베스트 모델로 선정되셨을까요? 지미집 카메라 이쪽을 좀 봐주시겠어요? 지미집 카메라를 모든 여성분들께서는 바라봐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올해 베스트 모델 선정되신 임상형님 축하드리겠습니다. 네, 너무나도 아름다운 은발의 여신이십니다. 여자 부문 임상형님 그리고 남자 부문 김건재님이십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축하의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올해 모델로 선정되신 모델분께는요 특별히 슈에트 코스메릭에서 36만원 상 38만원 상당의 화장품 세트 임상형님한테 전달해드리고요. 또 이번 올해의 모델 김건재 씨 남자 모델로 선발되신 김건재 씨에게는요.